자, 보겠습니다. 우리 유인물부터 보겠습니다. 유인물. 자, 38번에 1번. 질병 예방, 제 일부러 보기 안 드렸습니다.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육체, 정신적 건강과 능률을 중시하는 사람, 누구세요? 예, 윈슬로우. 자, 두 번째입니다. 외부 환경, 내부 환경, 항상성. 누구세요? 버나드. 자, 세 번째, 건강, 불건강, 연속성 개념을 제시하는 사람, 던. 4번, 환경, 인간생물학, 생활방식, 보건의료 체계. 누구세요? 라논드. 자, 다섯 번째입니다. 숙주, 병어제, 환경이 평형을 이룰 때. 아, 요, 세 개 나왔네. 무슨 모형? 생태학적 모형. 자, 6번, 환경, 생활 습관, 인체 생리, 보건 요소 시스템을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모형. 총체적 모형. 총체적 모델. 뭐 이렇게도 됐지. 자, 7번째입니다.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을 중시한 거.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이 나옵니다. 뭘까요?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죠. 사회 생태학적 모형. 자, 8번째입니다. 정신 육체 이원론에서 출발한 모형으로 병원체 숙주 간의 관계를 다루는 모형이래요. 생의학적 모델. 자,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신체, 정신, 사회적인 건강, 안녕에서부터 답을 써주시면 되고. 자, 보건학적 개념으로는 물리적으로, 아, 공해 없는 환경도 포함이 되네. 이게 무슨 건가? 공이 없는 환경도 포함이 된대요. 그럼 환경은 어디에 속할까?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에서. 사회적인 안녕이라는 게 뭐였었어요? 자기가 학생이야. 학생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건강하다 그랬어. 거기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환경 없습니다. 그렇죠? 환경 어디에 들어갈까? 신체적 건강이 들어갑니다. 신체적 건강에 환경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 현실적인 모습의 나들 간에 일치가 되면 나는 건강해. 근데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게 불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신체, 정신, 사회 중에서. 응? 사회? 아,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 현실의 나 이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이니까 이게 정신적 건강이에요. 정신적 건강. 내가 생각하는 원래의 모습. 또 다른 사람에 미친 나의 모습.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할 때마다 그거 얘기했었었는데, 간단한 심리 테스트 해드렸는데, 얘기 안 해드렸어요? 아, 지금 무제풀인데. 간단한 심리 테스트.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이걸 얘기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할것 같아서. 제일 좋아하는 동물, 두 번째 좋아하는 동물, 세 번째 좋아하는 동물 한번 써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 두 번째 좋아하는 애, 세 번째 좋아하는 애. 간단하게.